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김태훈 선생님 모시고 사회심리 방송 해보겠습니다. 김태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주제가 DP로 본 군대 문화 뭐 이런 게 이제 주제인데 직접 다녀오신 예비역이십니다. 우리 임대한님 네.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대한입니다. 군대는 제가 2012년도에 입대를 해서 2014년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병 생활을 하다가 전역한 임대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DP를 주제로 우리 이제 어떤 게 사회적 작용을 하는지, 그 심리가 뭔지, 또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로 나타나는 군대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DP 영어를 아세요? 전 잘 몰라요. 몰랐는데 그거 네. 보고 알게 됐죠. 그런 발음이 힘들던데 그것도. 네, 그런 거구나. 네. 그렇죠. 탈영정을 잡는 뭐 네. 사람. 그래서 헌병 체포죠. 보통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병은 이제 군대 경찰인 거고 DP는 탈영병만 전문적으로 잡는 그런 건 처음 알았어요, 저는. 네, 저도 그거 보고 그래요? 처음 알았어요. 그때. 아, 군대에서도 몰랐어요? 아니, 탈영하면 누가 잡으러 가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뭐 DP다. 뭐 이거는 모르고 있었죠. 네, 네, 네. 저는 그 한 달 전에 이걸 다 봤어요. 6편짜리죠. 네. 첫 편이 제일 인상적이더라고요. 첫 편하고 제일 마지막이 이제 인상적인 것 같은데 다 보셨었죠? 네. 소감 한 마디씩 그냥 해주시죠.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아빠 TV를 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예. 사실 옛날부터 저는 이런 영화들이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사실주의. 그러니까 현실을 직접 보여주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막 판타지라든가 막 돌려서 얘기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적나라하게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그것을 고발하는 그런 영화들이 이제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DP가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본 가장 사실주의적인 드라마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감명 깊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DP의 소재가 군대거든요. 거의 한국사에서 성역처럼 다뤄지기도 하는. 그러니까 터부시 되잖아요, 건드리는 거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또 건드리는 거를 민감해하고. 국방부도 싫어하죠. 네, 국방부도 아주 싫어하죠. 네. 그런 거를 그냥 용감하게 과감하게 드러냈다. 그 이제 그게 아마 한국 방송국에서 했으면 검열 때문에 그게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니까 된 것 같긴 한데 넷플릭스 칭찬하는 건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검열을 안 한다. 넷플릭스 입장은. 돈이 되면 다 한다. 네, 돈이 되면 무슨 짓이든 한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잘 활용해서 그동안 전혀 다루지 않았던 군대 문제를 끄집어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사회적 의의가 있는 그런 드라마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가 단순히 군대만이 아니고 한국사의 축소판이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또 한국 사람들이 아, 군대를 개혁해야 되겠구나. 한국사회 개혁해야 되겠구나. 너무 심각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드라마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순간 너무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현실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막 군 생활했던 것도 막 생각이 나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1편부터 6편을 좀 보게 됐는데, 그거 나오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저희 단체 카톡방이 있잖아요. 막 그런 데서 또 회자가 많이 되고 와, 나는 진짜 나도 저런 거 비슷하게 많이 당했는데 뭐 나도 저렇게 뭐 많이 해봤는데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군대라고 하는 그 특수한 그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일반 군대 가는 남자들은 다 겪어오는, 그래서 그게 일반 사회에서도 나중에 통용될 거라고 또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도 다가오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아, 여전히 지금 군대라는 곳은 개혁이 필요하고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되는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거 보면. 아니, 그 최근에 제 조카가 네. 제대를 했어요. 요즘 빨리 나오더라고. 18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오는데 기수별로 이제 재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무반이 2병부터인가요? 1병부터인가? 네, 뭐, 2병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병장까지 원래 다 있는 구조가 아니고 네. 기수별로만 따로따로 재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런 구타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 선생님 아드님은 이게 지금 현실이다.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 주장은 오늘 아침에 휴가 나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살자 계속 나온다는 거죠.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끊임없이 자살자가 나오고 있다. 네. 들려오고. 옛날에 비해서 좋아진 건 확실한데 군대 문화가 네. 이제 뭐 구타나 욕설이나 얼차려 이런 게 좀 줄었죠. 많이 확실히 줄었는데 옛날보다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군대는 권위주의적이고 상명하복이고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 인격적 모욕 이런 것들을 이제 감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군대는 안 바뀐다. 이런 비관적인 얘기를 하면서 아드님이 예, 아, 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보다 좋아진 건 확실한데 여전히 사각지대에서는 이제 DP에 버금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자살자들이 이제 그런 결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얘기는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겠고 또 동기별로 쓴다 그래도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그쵸. 물론 조금 더 나았긴 하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군대 시스템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가혹행위 같은 걸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바로 군대입니다. 제가 그 동기 이제 생활관에 거의 초창기 시작을 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했는데 저가 9월 새로운 제도의 첫 그쵸 약간 거의 그때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9월 2012년 9월 군번이고 자들 관계 11월인가 그때 그렇게 갔는데 충분히 아까 김태형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는 동기들 생활관 쓴다고 하더라도 저녁 조무가 끝나고 이제 위에 이제 선임들이 그 방으로 와요 그냥 기차로 오는 거 아니에요? 관리 감독? 그런 거를 명목으로 아. 와서 오늘 뭐 잘못했냐 그 사람들은 심리적 압박감 엄청 느끼죠. 내가 뭘 잘못했나 오늘? 막 생각하게 만들고 자기 그 선임들도 모르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 또 쪼이고 더 혼나고 뭐 구타 욕설은 뭐 말도 못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진짜 비일비재하게 있다. 네. 밤에 잘 때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동기끼리 자니까 네, 네. 나머지 시간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차피 군대 생활이니까 이 계기로 해서 군대 이야기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제도가 시작됐을 네. 때조차도 이제 그 문화가 계속 이어졌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고 사람들이 이제 군대 얘기를 듣기 싫어하고 말하기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아요? 뭐 보통은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맨날 또 군대 얘기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 군대에서도 제가 느끼는 거는 안 좋았던 기억들은 웬만하면 빼고 재밌었던 그나마 재밌었던 거 축구 얘기. 네, 같이 운동했던 얘기 이런 거 많이 하고 뭐 훈련 네. 받으러 가서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별로 잘 안 하거든요. 그 결론은 야 내가 더 고생했어로 기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네. 네, 그래서 뭐 딱히 뭐 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특히 부조리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내가 당했던 걸 얘기한다거나 내가 한 걸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하죠 보통. 네. 이게 이제 그 사회적으로는 포장을 그렇게 한답니다. 이제 그 애국심. 국가를 위한 헌신 이렇게 포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면은 보통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자긍심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자긍심 표출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얘기하기 싫어한다. 그러면 그 심리가 뭔가? 굳이 병명으로 해도 PTSD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네.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꽤. 그리고 그 수준이 경미하다라고 보면 모든 사람, 네. 모든 남성들이 PTSD가 있다. 맞다. 군대 PTSD가 있다. 이렇게 얘기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유명한 군대 꿈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아, 제대 안 했어. 아니 제대 안 한 거는 좀 드물고 오히려 다시 들어가는 꿈. 제입대. 그것도 이병으로. 네. 그때 엄청 꿈속에서 고통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꿈을 꾼다는 거예요? 남자들, 한국 남자들. 네, 한 번씩. 저도 꾼 적 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가 기분이 나빠요. 진짜로. 그러니까. 네. 와,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군대 꿈이거든요. 네. 한국 남성들이 반복적으로 꾸고 힘들 때 꾸죠, 특히. 네. 정서적으로 힘들고 이럴 때 군대 꿈을 꿔요. 그러니까 그만큼 군대가 강력한 상처로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마음의 상처가 이제 심각하다, PTSD 증상이 있다라면 이제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회피하고 꺼리는 거. 또 하나는 자꾸 떠드는 거. 떠드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만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만 좀 얘기해 군대 얘기. 그러니까 군대 얘기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이.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힘들었던 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재미있고 즐거웠고 뭐 굴르면서 웃을 수 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의식적으로 그걸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고통스러웠던 건 다 빼죠. 부조리 문제 이런 것도 빼고. 왜 그런 증상이 나오냐면 이제 이 군대 얘기에서 정면으로 어떤 어려웠던 문제를 다루면 그건 감당이 안 돼. PTSD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재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고통스러운 그 과정이. 이거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빼고 그 대신 군대에서 쌓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군대 과정에서. 이거는 해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군대라는 주제를 건드리긴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해소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좋았던 얘기, 즐거웠던 얘기 하면서 이제 괜히 군대 시절의 고통을 미워하기도 하고 잊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얘기를 꺼내면서 군대 때 쌓였던 감정을 좀 배출하기도 하고 하는 이중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많이 얘기하면서 피상적이고 아주 세부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을 얘기하면서 감정을 해소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면으로 자기 문제를 들여다보느냐 군대 문제를 그건 또 이제 아닌 거죠. 이게 이제 군인들이 PTSD 증상이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어땠어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 얘기를 축구 얘기 많이 했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훈련 얘기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내가 더 힘들었어. 그 군대 가면은 자기 생활한 군대가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도 그럼 아 훈련 가 동, 뭐야 뭐 하반기 훈련이나 동계 훈련이나 이런 것들 하게 나면은 공감은 되잖아요. 아 나 그래 그 추운 데서 잤다. 발 꽝꽝 얼고 손 꽝꽝 얼고 하면서 훈련 받으면서 뭐 근무도 서고 뭐 이런 것도 했는데 그런 공감 몇 번의 공감과 그런 것들이 힘든 것들이 이제 토로하는 자리가 되거나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즐거웠던 거를 좀 더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나. 근데 대부분 이제 남성들이 한국에서 다 의무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특수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안 가기도 했는데 20대 군대에 갔다 와서 이걸 배웠다 혹은 뭐가 바뀌었다 이런 게 있어요? 사실 뭐 배울 수 있는 거는 많을 것 같은데 그거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군대 내에서. 네, 군대 내에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조종하고 훈련 안 나갈 때는 정비를 하는데 정비에 관심이 있고 내가 이 일이 맞다 싶으면 정비 일을 하면서 열심히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보다는 내가 처음에 잘못했을 때 들어오는 선임들의 이제 압박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주눅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되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 공구 같은 걸로 손에 이렇게 딱 넣고 딱 조이는 거 아시죠? 공구로? 네, 공구로. 그러니까 뭐 스패너 같은 걸로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요. 여기다가 이만한 거를 넣고 이걸 꽉 잡죠. 그리고 스패너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이 엄청 아프잖아요. 고무이네, 고무. 고무 진짜 그런 것들이 장난삼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구리스라고 하는 그 고체 기름이 있는데 그런 걸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 혓바닥에다 이렇게 찍어서 맛보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혓바닥까지는 안 하고 피부 막 이런 데다가 막 바르고 막 군대 뜨거운 물도 잘 안 나오는데 잘 안 씻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사람 자체가 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환경이 아니라 계속 주눅들고 내가 더 아 못하는구나 나는 아 나는 이것도 못해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고 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 어른들은 대부분 이제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됐다. 뭔가 이제 더 성장하고 아 뭐 네. 사회를 더 이렇게 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아 그래도 그 2년 군대라는 그 힘들다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힘들다고 하는 2년 버텼다. 아 그러면 뭐 이제 사회에서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인 것 같고 군대에서 생각해 보면 배워서 오는 거는 이제 눈치 보는 거. 네, 눈치 보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나만 안 걸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중간만 해라고 하잖아요. 너무 특출나게 잘해도 뭐 또 불려가서 하고 너무 못하면 이제 사람을 급으로 나누죠. 아 얘는 S급, 얘는 A급, 얘는 그리고 매겨요. 얘는 그리고 폐급. 폐급이 뭐요? 완전 쓰레기라는 거죠. 사람 보고 폐기물이라고. 네. 그렇게 급을 나눠 버리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만약에 폐급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암만 사회에서 잘했던 사람들도 군대 내에서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죠. 군대 갔다 오면 오히려 더 정신적으로 또 상처를 받거나 이런 경향들이 더 많죠. 네. 그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았어요? 뭐 여자와 걔는 패야 된다 한 번씩 그래야 그게 이제 사람 만들려면 패야 된다는 의견인데 쉽게 하면 남자들도 군대 가서 맞고 좀 학대를 당하고 나와야 말 잘 듣는다 고분고분하니 아 정말 지배자들의 이 관점에서 맞아요. 하는 얘기죠. 근데 군대에 이제 남성들이 그럼 제일 처음 경험하는 게 뭐냐면 사회생활할 때는 전혀 맛볼 수 없었던 이 인격 침해, 그 존엄성에 대한 침해, 그다음에 이제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 이걸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훈련소에서부터 부모님이 계실 때만 해도 막 그렇게 친절하자 조교들이 웃으면서 자 부모님께 인사하세요 막 이러고 이러는데 돌아서는 순간 돌변. 얼굴이 확 변하면서 이제
막 뭐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충격받기 시작해. 그 다음에 이제 뭐 얼차려니 뭐니 이제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발언이니 이걸 이제 계속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생기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아 무섭구나. 굉장히 무섭구나. 이제 시스템. 사회적 어떤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 불익감도 있을 것 같고. 네 그것도 생기죠. 그거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죠. 그 결과 순응하고 복종하는 성향이 이제 군대 내내 강화되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좀 심할 경우에는 무력감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력감 때문에 권위주의적 성향 혹은 성격이 생겨나서 이제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죠. 군대 갔다 오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 아주 흔한 유형들 있지 않습니까? 그 권위주의적 성격자들. 네. 강자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약자는 짓밟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군대를 졸업할 때. 그게 일베 성향인데.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그런 성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조차 군대 복무 기간 동안 그런 성향을 갖게끔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좀 망친다 그럴까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물론 좋은 경험도 일부는 있겠죠. 아까 얘기하셨듯이 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이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게 너무 커요. 그 사람이 아주 뭐 군대 가기 전까지는 당당하고 세상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울 것 같은 사람이 군대 갔다 오면 아 이제 세상 무섭다. 좀 얌전하게 살아야 되겠다. 어른이 됐다는 얘기가 그렇게 표현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배자들의 논리라는 것이죠. 어른이 된 게 아니라 얌전한 양, 부려먹기 좋은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라고 봐야죠. 그 뭐 지배자들 입장에서는 이 문화를 계속 유지시켜야겠네. 그렇죠. 그렇죠. 네. 형태는 그러니까 드러나는 폭력 행위는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은폐되는 방식으로 그 깊은 그 문화를 계속 유지시키는 네.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볼 것 같고 그러면 군대에 가기 전에 심지가 굳은 사람이 가야 그나마 좀 덜 영향을 받겠다는 거네. 그죠? 그렇죠. 심지가 좀 불안하고 약간 그 하얗간 사람들이 군대를 가면 진짜 자살자가 생기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급속하게 무너질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한석봉이인가요? 그 드라마 그 자살했던 친구. 네, 자살한 네, 친구. 탈영하고 자살했던. 네, 이제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네, 석봉이 맞습니다. 석봉은 석봉인데 네, 네. 그 친구 밖에 있을 때 굉장히 착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린 사람이죠. 네. 심지가 그렇게 굳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급속도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에는 탈영까지 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사람을 가서 들어가면 무너뜨린다. 이건 분명하죠. 그런 프로그램을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문화 자체가 그게 우리나라의 군대가 제일 세서 그렇지 노골적이고 다 있어요. 네. 뭐 대학교는 없습니까? 대학교에도 있고 뭐 이제 석사들한테 인부 먹인 교수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식의 학대가 있고 뭐 회사에는 없어요? 회사에도 있습니다. 또 모든 곳에 네. 대학교에도 뭐 운동부는 좀 심하고 뭐 하여튼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군대 문화가 전사에 사실 퍼져 있는 거거든요. 그 이 드라마에서 정혜인이 그 DP에 네. 신입으로 들어가가지고 결정적인 작용을 많이 해요. 단서를 막 찾기도 하고 네. 뭐 주인공을 그렇게 만든 것 같긴 한데 그런 비판을 하는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집단 내 괴롭힘,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그 부대 내에서 그 괴롭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회피하고 실질적인 작용을 안 했다. 그리고 그 석봉이 부탁했던 매직펜도 안 사주고 그래서 정혜인이 제일 나쁜 놈이다 이런 네. 의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어떻게 봤어요?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 매직펜을 일부러 안 사다 준 거다. 왜? 거기에 이제 나는 괴롭히는 쟤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군대 내에서 내가 그 사람이 나보다 선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해. 그리고 다른 주변 선임들이나 뭐 전우들이 다 똑같이 대해요. 그냥 막 못되게 대하고. 그럼 사실 그거를 방관하는 사람이 전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많은 네티즌들이나 이런 의견을 쓰는 사람도 방관하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편 들어주는 척 어떻게 보면 이야기도 막 들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근데 결국엔 그 선임이 그 석봉이 얘기하는 매직펜 하나 휴가 나갔다고 들어올 때 안 사다 주고 그냥 일관적으로 그냥 무시라고 하는 게 밑에 깔려있지 않나. 그리고 그거를 전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은 절대 없다. 그냥 나만 잘 지나가면 된다. 나는 그냥 여기서 정의로운 척하면서 살아나가면 된다. 전혀 위선적인 그렇게 위선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놈이다 이렇게 비판한다는 네. 거예요. 어떻게 보였어요? 뭐 방관당한 것 때문에 이제 비난을 들어야 된다면 그 사람만이 아니고 다 욕 먹어야 되지 않나요? 다 방관했잖아요.
김성균도 그렇죠. 아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가됐잖아요. 네. 그 장면을 보고 목격하고 들어서 알고 있는 모두가 반가됐죠. 윤일병 사건 때도 그랬고 방관자들은 군대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방관자예요. 내부 고발자들이 막 나와서 군대를 개혁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사건이 터져야 총기를 쏘든 탈영을 하든 자살을 하든 해야 그때 네. 약간씩 알려지고 이제 증언들을 하지. 그 전에는 나서서 그걸 고발하고 싸우고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군인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방관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식의 방관자가 되느냐 그 사람들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이걸 고발했다 그러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또 왕따? 아, 내부 고발자잖아요. 네, 네, 그럼 배신자예요. 네. 우리나라 문화가. 조직 내에서 조직의 문제를 폭로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장하다, 정의롭다가 아니고 배신자인 거죠. 배신자. 그래서 계속 괴롭힙니다. 그 이후에도. 윤일병 사건을 보더라도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 제보를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계속 왕따 당하거든요. 엄청 괴로워해요. 군대에서 계속 괴롭히니까.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방관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거를 방관하지 않고 개입했을 때 돌아오는 불이익 또는 어떤 뭐 폭력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요. 특히 이제 왕따에 대한 공포 이런 게 아주 크죠. 그래 대부분 이제 꾹꾹 참고 지나가는 거예요. 남의 일처럼 보면서 자기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혜인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평범한 방관자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특출나게 비난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 근데 그런 점도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근데 정혜인은 하우킹을 많이 안 당하거든요. 항상 자리 없어요. 네. 자리 없죠. 그러니까 이병 때 가혹행위를 당하려고 하는 위기에서 DP로 발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혹행위에서 빠져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위기가 있었는데 이 DP 동료가 처님이 끌고 그렇죠. 들어가서 때리는 척하면서 네, 또 보여주죠. 네. 백이 있었던 거죠. 이제 DP라는 백. 그리고 DP라는 조건상 가혹행위를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특권을 누린 거죠. 어떤 면에서는 네, 네. 본인이 뭐 백을 써서 나쁜 짓을 해서 특권 누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재능이 있어서 특권 누렸는데 보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아 쟤는 이병부터 씨 한 번도 가혹행위를 안 당하고 그때부터 나가서 DP하고 막 이제 사복 입고 다니고 군대 생활 편하게 했다 이렇게 백도 있고 그러니까 니는 고발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뭐 이런 어떤 심리도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 올르는 거 뭐 그러니까 구조 문제인데 개인한테 그 감정을 투입시키는 거네요. 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제일 나쁜 놈은 아닙니다. 그 실제 이제 2014년도에 육군 28사단 선임병들이 훈병들을 구타해가지고 숨지게 한 윤일병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22사단에서는 집단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무장 탈영한 이제 병장이 총기를 난사한 인병장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아주 그 유명한 사건인데 참으면 윤일병, 참지 않으면 인병장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죠. 네. 자 우리나라의 군대 폭력 문화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게 일본 군대 문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언제부터 그리고 다른 나라는 어떤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군대 문화는 맞습니다. 자 이제 이 폭력이 군대 문화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군대는 사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조직이기 때문에 지휘명령 체계 확고해야 되고 군사 규율이 있어야 되고 상명하복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그러면 반드시 그런 곳에는 폭력이 있어야 되고 가혹행위가 있어야 되고 뭐 소위 이제 군기 잡는 그런 게 필요한 거냐? 그건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이게, 한국의 이론은 그거였죠. 네. 한국의 군대의 이론은 그거였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지론은. 네.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의병들이 있었잖아요. 일본에 대항해서 싸웠던 네. 의병. 그다음에 이제 독립군. 네, 광주에서 총을 들었던 시민군. 동학군도 그렇고. 네, 동학혁명군. 네. 이런 데에서도 구타가 있었을까요? 얼차려, 구타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동학혁명군에 참가했어요. 근데 막 엎드려 뻗쳐 시키고 때리고 막 이제 불로 막 지지고 그래요. 그 집에 가죠. 농사나 지어야겠다. 아이씨 내가 여기서 미쳤냐? 나 집에 갈래. 독립군 들어갔다가도 그러면 나가죠. 근데 이런 부대에서는 그래서 가혹행위가 없죠. 있으면 집에 간단 말이에요. 누가 가겠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가한 데는 상명하복의 문화나 군사 규율 같은 게 자발성에 기초해서 이게 확보가 되거든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부대가 그렇죠? 이렇게 똘똘 뭉치고 지휘 체계를 잘 지켜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각성에 기초해서 규율이 지켜져요. 그러니까 처벌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죠. 드문 거고.
근데 강제로 끌고 왔어요. 이제 조선의 청년들을 일본 놈들이. 그래서 총알바지를 써먹어야 돼. 자발성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틈만 나면 도망치려고 훈련 안 받으려고 아, 이런 경우에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굴려야 되는 거지. 굴려서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서 군기 딱 들이게 해가지고 까라면 까. 이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일본 군대 문화라고 딱 그 통칭하기보다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만든 문화라고 볼 수 쉽게 하면 제국주의 군대 문화라고도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본국의 제국주의 군대보다는 식민지 청년들을 잡아다가 굴릴 때 문화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일본 군대도 지금의 한국 군대 문화 같은 게 있었어요. 군국주의 시절부터. 왜냐하면 일본 군대도 백성을 위한 군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자본가나 부자들을 위한 군대지. 근데 거기에 데려와서 가미가자 시키려면 군기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침략 군대, 제국주의 군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게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이제 반면에 이제 독립군, 의병 이런 데는 정의로운 전쟁을 하는 거고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데는 그런 폭력 문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한국이 일본 식민지가 됐다가 일제잠재를 청산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대를 청산한 사람들이 다 일본군 출신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일본 문화가 그대로 이식돼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진짜로 한국 군대가 그렇게 일본식 군대 문화가 내려와서 이런 거냐?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 이제 군대가 유일하게 세계에서 거의 이제 유일하지 싶기도 한데 장교하고 사병이 식사를 따로 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지금 따로 먹죠? 네, 식당에 따로 있었어요. 식당에 따로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문화가 있는 군대가 미국 군대도 없고 중국 군대도 없고 다른 나라 군대 없어요. 네. 한국 군대만 있어요. 그 옛날에 일본식 문화예요. 그러니까 장교하고 사병을 완전히 귀족이가랑 천민식으로 칼 맞을까 봐 그런 거 아니야? 밥 먹다가 두 가지를 구분해버려 이거죠. 네네. 물품도 달라. 장교용 물품, 사병용 물품 달라요. 그러니까 차별 대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니들은 밑에 있는 놈들이고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아니 구력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쪽 들어가는 순간 계급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상명하복의 지휘체계, 전쟁을 수행하게 지휘체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급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네. 차별로.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있는 데가 한국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런 문화는 병영생활 사실은 군대 생활 전반은 민주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군사 훈련을 하거나 군대 일상 과제를 수행하거나 이럴 때는 지휘체계가 중요하죠. 명령체계가. 근데 그 나머지 병영생활에서도 위아래가 있고 지휘체계가 있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병영생활은 그냥 민주적으로 해도 되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병영생활도 이 지휘체계가 필요 없는 병영생활, 일반 병영생활도 군대식으로 상명하복식으로 한단 말이죠. 계급을 거의 신분화 시켜버렸네요. 신분화 시켜버린 거죠. 네. 네, 그게 우리가 싸움을 위해서 지휘명령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게 아니고 지휘명령체계가 신분체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군대 내에서. 그걸 또 받아들이게끔 만들고 이 문화 때문에 이제 군인들에게 인권을 보장한다라든가 군대 운영을 민주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꿈도 못 꾸는 얘기가 됐죠. 다른 나라들만 생각해봐도 군인 노조가 있잖아요. 있어요? 상당수의 나라들이 있어요. 직업군인들 내에서? 군인 노조. 네. 그러니까 징병을 해도 줘야지 그럼 뭐 직업군인은 노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주니까 다 해줘야죠. 자 예를 들면 군대 병영생활 그을 민주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발적인 내구반 생활을 그 자발적인 군인 생활이니까 그리고 또 군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토론해서 의견을 또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훈련 때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 그런 대화 하나도 없죠. 토론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정해진 규율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 그 아래쪽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민주주의가 완전히 없는 민주주의 불모지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군대가 다 그렇지 뭐. 군대니까 당연한 거야. 근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일제 식민지 잔재라고 사실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있는 다른 나라 군대와 비교해도 한국 군대의 이 비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부재한 현상은 유독 심각하다. 하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얘기 그 상당수가 그 땅판 얘기하고 그 운동장 청소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나라집 갔다 그러죠. 평탄화 작업. 아 평탄화 작업. 평탄화 작업 막 이런 얘기 많이 한다. 그러니까 토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죠? 쓸데없이 그러니까 쉬는 꼴을 못 본다 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자 근데 이제 그 군대 그때 당한 얘기를 똑같이 보는 것 같아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드라마 보면서 PTS 중후군이 도질지경이다 또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군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보고 토론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흥행을 하긴 했죠. 네. 흥행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 일단 군 경험자 입장에서도 불편하다 그래서 계속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꺼내야 되는 문제거든요. 군대 네. 꿈을 꾸지 않기 위해서라도. 죽을 때까지 계속 꾸다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걸 치유해야 돼요, 상처를. 근데 너무 아픈 상처는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힘들어서. 제가 자주 쓰는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손에 상처가 있는데 별로 심하지 않으면 들여다봐요, 다. 약 바르죠. 네네. 근데 이게 들여다보면 뼈가 보여, 막 썩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안 봐요. 보는 순간 너무 고통스럽거든. 네. 그래서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심하면 심할수록 회피하는 정도도 심해지거든요. 근데 군대가 그 수준이거든요. 회피 정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크고 힘들면 회피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치료는 안 된단 말이죠. 치유는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힘들어도 꺼내서 들여다보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DP가 어떻게 보면 그거를 강제한 거죠. 뭐 물론 보라고 강요는 안 했으나 네. 이게 유행하면서 한국 남성들 군대 갔다 와서 트라우마 있는 친구들이 보면서 아, 이 악몽이 다시 떠오른다. 근데 한편으로는 불편하겠지만 언젠가는 그거를 직면하면서 다시 치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불편하지만 사람들이 보면서 받는 치유 효과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리고 최소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최소한 이걸 그냥 덮을 문제는 아니구나. 이거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자각은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미투도 비슷하지 않아요? 미투가 터졌을 때도 그 성추행이나 성폭행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도 괴로웠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부각됐을 때 자기 네. 경험이 떠올라서.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됐냐. 도움 됐단 말이죠. 공론화시키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일단 군 경험자에게도 이거는 의미가 있는 드라마고 네. 이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네. 저 예. 네. 저도 뭐. 자, 한국 사람들 다 보면 자기 자식이 군대에 있거나, 저도 자기 아들이 군대에 있단 말이에요. 네네. 자식이 군대에 있거나, 친구가 군대에 있거나, 애인이 군대에 있거나, 대부분은 그 정도의 연관 다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이제 군대 아무도 안 간 집안, 뭐, 한 명도 연관이 없는 집안은 찾기 힘들죠. 네. 그러니까 이건 나와 가까운 사람의 문제인 거죠. 당장 내 문제는 아니더라도, 내가 군대를 그렇죠. 안 갔더라도, 네.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고, 또 미래에 내게 나에게 아주 소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어 뭐야 이거 군대가 저런 곳이었어? 내가 저런 곳에 우리 애를 보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 나머지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 그리고 DP를 통해서 어쨌든 한국 사회의 모순 중에 하나인 군대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사회적 공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 이제 새삼 군대 문제도 주목하게 되고 군대도 개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점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 비판과 개혁 코드가 네, 있는 네, 것들이 네.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DP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맞죠. 그런 것들이 흥행하는 거 보면 네. 이제 사람들이 도저히 못 참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대 병장으로서 네. 이거 왜 보게 됐어요? 일단은 뭐 첫 번째는 그냥 공감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공감에서 이제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특징이 뭐 부정의하거나 정의롭지 못하거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일단 분노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 김태성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개혁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다. 내가 몰랐던 문제에 대해서 드라마가 현실적으로 보여주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저는 김태성님 말씀하신 공감이 많이 되는데 그 제 친구들이랑 나중에 진짜 제 만약에 아들이 낳는다면은 아들도 군대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화를 언젠가는 마음속으로 바꿨으면 좋겠고 바뀌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2011년도인 지금도 여전히 있구나. 그 아드님께서 군대 안 바뀐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군대를 어떻게든 우리는 바꿔내야 되는데 더 좋은 군대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가도 걱정 없는 군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또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보면서. 네. 저는 하여튼 면제긴 한데 그걸 딱 보면서 야 사회 축소판이다. 딱 사회 축소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DP 마지막 대사가 또 인상이 많이 남았어요. 선임병이죠. DP의 선임병 한호열이 이제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복수를 하는 네. 그 장소 마지막 장소에 가가지고 네. 그 조석봉한테 우리가 바꾸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석봉이 그 수통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전쟁 때 쓰던 수통이
아직도 안 바뀌는데 군대가 어떻게 바뀌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군대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거냐,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한국 군대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제 당면에서 일단 시급히 바꿔야 되는 거로 군대 그 특유의 축소 은폐 문화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아, 전문이죠. 군대 이제 아주 전문가들이죠. 덮는 거. 네. 근데 왜 이렇게 축소 문화, 은폐 문화가 심하냐면 이거는 이제 예비역 장성한테 제가 직접 조언을 받은 거예요. 네. 그분이 꼭 이 얘기를 방송 나가면 해달라. 오, 네. 그래서 다른 방송 나가서도 한 적이 있는데 네, 네. 아마 잘릴 것 같고 이 방송은 안 잘릴 것 같아요. 편집없이 갑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군대에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윤일병 사건이 터졌어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직접 법적 처벌을 받는 이제 하사관 뭐 이런 데까지 네. 그다음에 장교 위에 여기까지 이제 관리 책임을 묻잖아요. 근데 보통 군대에서 이렇게 되면 최고 총책임자 있죠. 네. 거기가 예를 들어서 뭐 사단이다 부대가 그럼 사단장까지 네, 네.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진급을 안 시켜줘 장교들 그 위에 장교들 줄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런 식이면 은폐 문화가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기의 네, 진급에 네. 이제 불리해지고 이후에 빨간 줄 가는 건데 더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될 단위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분은 아예 당사자 책임만 물어야 된다 이러거든요. 직접 폭력을 행사한 하거나 봤는데 묵인했거나 그걸 이제 가담한 사람들 그 위에 이제 그 몰랐다 예를 들어 대대장은 몰랐다 그 상황을 그래도 관리 책임 물어서 빨간 줄 줄 건 아니다는 거죠. 그냥 놔둬라. 그럼 또 일각에서는 그럼 꼬리짜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래도 그게 낫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우게 했을 때는? 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밑에서 빵 터졌다 뭐가 그럼 위에 있는 고위급 장교들은 조사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엄벌이 처할 수 있고. 덮지 않고. 자기한테는 책임이 안 오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그걸 정확하게 해준다면 축소 은폐 분위기는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뭐 상당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축소 은폐 행위를 하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파헤쳐서 문제를 근절시키거나 처벌을 하면 불이익을 안 주지만 오히려 축소 은폐를 하다 걸리면 그거는 이제 쫙 위에까지 책임을 묻는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제 과연 그렇게 할지는. 그 다음에 또 당면에서 또 꼭 할 만한 생각하는 거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군대 외부의 신고기관을 운영하는 건 어떠냐.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오죠. 네네. 군대 내부에 신고해봤자 어차피 당하잖아요. 윤일병 사건 때도 보면 그 윤일병을 때하는데 이제 죽이는데 이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이병장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병장이 처음에 군대에 왔을 때 자기가 가혹행위를 당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소원술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편지. 마음의 편지. 그거 썼어요? 네. 그거 써서 그래서 올렸어. 근데 부대가 다 알게 된 거예요. 공개해버렸구나. 네. 공개를 안 해도 안 돼요. 다 알아요. 네, 다 안 돼. 어떻게 알지? 누가 썼는지. 다. 어떻게든 입소문으로 다. 어떻게든 흘러나오는 네, 거죠. 어떻게든 흘러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범인 색출에 관심이 많잖아, 군대는. 배신자 색출에. 그래가지고 이 일병이 거기서 그걸 편지를 써서 내는 바람에 작살 난 거예요. 거기서 왕따를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전출을 호소한 거죠. 여기서 나 생활 못한다. 그래서 옮겨간 다음에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병장이 사실은 이제 거기서 깨진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이 사람이 그걸 내서 그 가혹행위가 근절되고 위가 처벌되고 했으면 얘가 가서 윤일병을 죽였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깨지면서 얘가 이제 배운 거죠. 안 되는 거다. 무력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노선을 바꿔서 위에서 시키면 아래를 조이는 그런 역할을 맡다가 결국 사람을 하나 잡은 건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내부 신고가 지금 거의 효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도 믿지 못하고. 외부의 신고기관 같은 거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대의 교육 내용도 좀 바꿔야 되겠죠. 지금 군대의 교육은 다 이제 북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교육만 하거든요. 네. 죽여야 된다. 내용이 어땠어요, 그때? 방공 교육. 네, 일단은 방공이고 북에 대해서 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적대적으로 얘기하고 일단 수요일 날 오전에 정신교육이라고 하는 걸 들어요. 2012년도면 네. 그나마 그죠? 두 번의 정상회담 있고 난 뒤인데도 그러죠. 네. 그래도 뭐 군이라고 하는데 그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교육만 하냐, 적개심 고치 교육만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화를 북돋는 교육만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북이랑 싸우는 일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로 아래 있는 쫄병들한테 그 적개심을 투영하게 되는데 사실은 민주시민 교육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그렇죠. 민주시민 교육 또 인권 교육 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군대 내에서 교육을 받다 보면 인권의식도 생기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해야 되는데 일부러 안 하겠지만 어쨌든 그 교육도 앞으로는 해야 된다.
필수적으로.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군대 민주화를 해야죠. 군대 민주화를 하려면 사회 민주화가 또 돼야 됩니다. 사회 민주화 없이 군대 민주화가 네.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물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군대가 민주화되고 사회가 민주화된다 했을 때 제일 좋은 점은 뭐냐 하면 군인들이 자긍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청년들의 심리는 그거잖아요. 끌려간다는 거 아닌가요? 네. 영장 나오면 아, 나 너무 행복해 이런 청년들 별로 없죠. 납치 감금이죠 뭐. 네. 한 명도 없죠. 나 군대가 너무 좋아 막 이런 애는 없어요. 그냥 아 이제 어떡하지 막 이제 걱정하다가 끌려가는. 지금은 이제 등록금 없으니까 잠시 쉬려고 가는 방편도 그러니까 도살장에 가듯이 네. 뭐 이제 끌려가듯이 안 갈 수 있으면 누군 안 갈라 그러죠. 그만큼 자발적으로 내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가야겠다는 의식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청년들이 네. 한국 사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젊은이들 중에서 기회가 되면 한국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90% 정도가 예라고 대답해요. 네. 한국 사회에서 살기 싫어하는 거예요. 헬조선, 흑수저, 금수저 사회 싫다는 거죠. 자, 이런 싫은 사회에 살고 있는데 군대에 가서 그 사회를 지키라 그러면 지키고 싶은 마음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끌려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군대의 분위기라는 게 사람 군인들의 심리라는 게 이제 안 좋게 형성됩니다. 억지로 내가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짜증나죠. 화나고. 억울하고. 억울하고. 네. 그다음에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밖으로 표출될 때 약자에게 공격성, 가혹행위로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사회도 민주화되고 너무 좋은 곳이에요. 이 사회를 꼭 지키고 싶어. 지키고 싶어서 내가 가서 총을 들고 꼭 군대 갈 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자긍심이 생기면 군대 갔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요. 심리가. 명랑하고 뭐 이제 씩씩하고 유쾌하고 나 여기 와서 너무 괜찮다. 조금 힘들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되면 가혹행위가 그만큼 줄겠죠. 그런 문화가. 그래서 군인들한테 사실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국가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존경받아야 돼요. 나왔을 때. 군인 딱 옷 입고 나오면 사람들이 아, 뭐 이제 훌륭한 일 하십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군인 지금 아, 군바리 새끼들 지나간다 이러잖아요. 저리가. 아, 군인들도 스스로 쪽팔려 해요. 군대에 옷 입고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막 눈치 보고 그래요. 쪽팔려서. 짬밥 냄새 난다고. 아, 짬밥 냄새 나요. 아, 군바리 새끼들. 아, 군바리네 저거. 막 눈치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은 그런 위축감 속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존경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가 바뀌어서 군인들이 존경을 받고 또 군인들한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제일 후진 거 군대에 보내는 게 아니라 좋은 거 보내고 유통기한 다 끝나 맛있는 거 주고 뭐 최대의 대우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이 아 군대 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때 그게 뭐 징병제든 모병제든 간에 네. 군대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죠. 네. 네. 아, 저는 상징적인 조치 중에 하나로 백선엽을 파멸을 하고 그 소원을 박탈했나 모르거든요. 네. 그런 이제 역대 그런 그 친일 장교들의 네. 소원을 다 박탈하고 현충원 이런 데서 다 빼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조치도 네. 사회 민주화의 하나의 현상일 거고 그게 네. 또 군대 문화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할 거라 네. 생각을 하는데 경험자로서 어떻게 네. 보십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는 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있는데 그때 군대 생활하면서 그때 핵실험이 막 있고 그랬었어요. 12년인가? 12년, 네. 네. 12년 네. 제가 생활했으니까 네. 그때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뭔가 그런 일이 퍼지면은 군대 안에서 엄청 그냥 그 부대 내인데도 평상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다니는 군대 내인데도 몇 미터 간격으로 이렇게 근무를 계속 이렇게 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와 근데 진짜 만약에 우리가 북이랑 안 싸우고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과연 이러고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진짜 통일이 되면은 어떻게 군대가 좀 바뀔까요? 그게 좀 어떻게 좀 그려지시는지? 통일이 되면 네. 일단 자긍심과 자부심이 생기는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통일조국을 지킨다? 아, 통일된 나라를 지킨다. 외세로부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쪽발이는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 그쵸,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아, 쪽발이를 싫어하고 또 이제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 미국 이런 건 좋아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네. 국가방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이제 자발성이 있어요. 맞아, DNA가 있습니다. 그런 DNA가 있죠. 싸우는 항쟁의 역사가 있고. 네. 그래서 훨씬 더 군대 분위기가 빨리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민주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대규모의 군대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운영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네, 그렇죠. 군인도 축소되고 대우도 네. 강화되고 또 네. 군대 내 민주화도 실현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좋겠죠.
현재 분들보다. 뭐 적대적인 교육 자체가 사라지겠네요, 그죠? 적대 교육 사라지죠. 아, 그렇죠. 그게 제일 큰 거 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개념 정리 몇 가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를 좀 혼동해서 쓰잖아요. 네. 군대가 집단주의냐 전체주의냐. 그 개념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전체주의죠, 군대는. 네. 그러니까 전체주의와 집단주의는 이제 다른 건데요. 전체주의는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집단주의의 가면을 쓴 개인주의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면 더 이제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네네. 야구팀이 있어요. 근데 야구팀의 선수들이 팀 승리를 위해서 시합을 하고 팀이 승리해서 상금이 나오면 공정하게 분배를 해요. 네. 이게 집단주의 야구팀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선수들은 그 다음 번에 시합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뭘 위해 시합을 할까요? 팀 승리? 팀 승리죠. 네. 이게 집단주의 야구팀이에요. 개인주의 야구팀은 뭐냐면 각 선수들이 자기 성적을 위해서 자기 상금을 위해서 시합을 해. 그래가지고 시합에서 이기면 상금이 나오면 홈런 친 선수가 80% 가지고 안타 친 선수가 20% 가지고 그날 안타 못 친 사람들은 못 받아. 네. 이게 개인주의 야구팀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시합할 때 선수들은 더더욱 뭘 위해 시합을 할까요? 개인 성적과 상금을 위해 시합을 해요. 이게 개인주의 야구팀이거든요. 불공평이 생기고 불평등이 생기는. 근데 전체주의 야구팀은 뭐냐면 감독이 팀을 위해서 너희가 진짜 모든 걸 다 바쳐서 열심히 싸우면 뛰면 나중에 그만큼의 혜택을 다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선수들이 이제 막 열심히 뛰어서 이겼어요. 상금이 나오니까 감독 이하 몇 명이 나눠가죠. 선수들은 안 줘. 선수들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항의하면 라커룸 끌고 가서 빠따로 막 때리고 그래.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명분은 집단을 내세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틀러가 독일 민족, 게르만 뭐 이런 걸 막 얘기했지만 사실은 누구를 대변한 거예요? 자기하고 독일의 기득권층을 대변한 거죠. 네. 일본 군국주의도 천황폐하 뭐 일본의 영광을 떠들었지만 실제로 일본의 기득권층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희생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주의는 그런 거예요. 특정 소수 집단, 지배층을 위해서 절대 다수의 국민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명분을 뭘로 걸면서 집단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이제 집단주의의 탈을 쓴 개인주의가 전체주의인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보면 이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 이런 네. 파쇼들이 네. 이제 대표적인 전체주의 국가고 집단주의는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하는 조직에서 보통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협동조합, 그러니까 북유럽 협동조합 가보면 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고 이제 붙어있단 말이에요. 네. All for one, one for all 딱 붙어있어요. 그 원리가 그 집단주의 원리거든요. 근데 왜 그 원리로 운영이 가능하냐. 1인 1표 협동조합은. 완전 평등입니다. 투자금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1인 1표입니다. 1달러 1표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평등 관계고. 그 다음에 이익 분배도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잘 돼야 되나 협동조합이 잘 돼야 되냐 하면 협동조합을 우선시해요. 왜냐하면 협동조합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니까. 협동조합을 망가뜨리면서 내가 이익을 추구하면 자기도 결국 손해야. 그러니까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같은 데는 이제 집단주의 원리가 통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집단주의 원리를 운영하는 조직이 가족. 가족은 개인주의 원리로. 많이 많이 하셨죠. 예, 개인주의 원리로 운영하면 다 무너지거든요. 일 안 해도 밥 준다. 예.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가장이 집에 혼자 자기가 다 쓴다.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어, 집 시켜도 굶기고. 혼자 막 이렇게. 어, 혼자 숨어서 다 뭐 당당하게 개인주의니까. 내가 보는 건 내가 다 먹을 거야. 네. 니네들은 뭐 라면 먹어. 이런 식으로 집을 운영해보세요. 가족이 운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관계가 네, 확 깨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아버지가 번 돈을 모두를 위해 다 쓰죠. 이게 집단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주의로 운영을 하면 사회가 좀 화목하죠.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협동조합이 개인 간 경쟁이 판치는 회사보다 훨씬 화목하거든 분위기가. 야구팀도 네. 연봉이 적은 팀이 성적도 좋고 화목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옛날에는 야구팀에서 시합을 이기려고 잘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네. 연봉을 무지하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메이저리그에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연봉 격차가 큰 팀일수록 성적이 나빠. 그래서 얘들이 이제 느낀 게 있죠. 아 이거 무조건 연봉 올려줘서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팀원들 간의 연봉 격차를 줄여야 성적이 좋아지는구나. 그래서 요즘 많이 안 줘. 아니면 주더라도 이렇게 쭉 차이를 줄였어요. 왜냐면 이기려고 자기들이. 이제 연봉 격차가 벌어지면 불평등이 생기고 네. 선수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팀 마음이 안 생기죠. 네. 어, 뭐 팀에서 번트 대라는 미쳤어. 내가 번트 대라고 홈런 칠 거야. 연봉 올려야 돼. 뭐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팀이 돼버려요. 감독이 번트 대라고 했는데. 네. 막 이제 휘두르는 거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 메이저리그들도 제가 방향전환을 했듯이 네. 이 사회가 진짜 화목하게 지내고 좀 지속가능하려면
집단주의가 있어야 됩니다. 집단주의 분위기가. 그 군대는 대표적인 집단주의. 포장은 집단주의로 포장이 돼 있지만. 네, 개인주의죠 사실은. 네. 일부를 위해서 운영되는. 그래서 진짜로 만약에 군대가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이 일치하는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평등관계가 보장되고 이런 곳이 된다면 군인들이 이제 당연히 집단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겠죠. 군대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 때 보쳐서 그런데 아, 난 그거 싫어. 나 보쳐 안 쓸래. 자, 그럼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니고 사실 집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자기도 안전하거든. 이 원리가 통용되는 게 군대라고. 근데 이게 이제 군대에서 안 돼요. 왜냐?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 안 해. 장교들은 좋은 거 먹고 우리는 나쁜 거 먹고 또 위에 있는 놈은 마땅 놀고 나는 맨날 뺑이 치고 그러니까 총 전쟁 나면 먼저 윗놈부터 쏴죽이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단주의 원리가 운영 가능하려면 집단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화목하고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그런 조직 내에서는 집단주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전체주의는 그런 집단주의와는 거리가 먼 거죠. 일본 군국주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본질에서 보면 이제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 지배계급의 그 논리 자체는 결국 네. 국가 뭐 안보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관심 없죠. 자기들 네. 밖으로만 관심 있는 거죠. 네. 자, 두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하면 좋겠는데요. 그 군대에서 네. 괴롭힘을 당한 거잖아요. 이게 막 그 스패너를 쪼인다 하고 후임들한테 어떻게 됐어요? 후임들한테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네. 저도 뭐 그 DP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처럼 방관자 네, 방관자였던 것 같아요. 지금 솔직하게 선임이 됐을 때 선임이 됐을 때도 됐을 때도 분명히 제 동기들이나 제 위에 선임들이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아, 그냥 나도 그냥 버텨왔으니까 그냥 조용히 전역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크지 않았었나? 괴롭히진 않았어요. 후임들 뭐 후임들이 괴롭 그건 후임들한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노력한 것도 있었겠죠.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 대한 심리를 좀 들었습니다. 몇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첫째 분풀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당했단 말이에요.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네, 억울하잖아. 네. 네.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제 지금 군대에 있는 친구들이 모병제로 바꾼다 그러면 반대. 맞아요. 나는 군대 복무했는데 왜 니들 안 해? 나 앞으로 다 해 죽을 때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분풀이 심리가 있어요. 보복 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 나만 당하냐? 너도 당해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감정 해소가 있어요. 그런 굳이 보복 심리, 분풀이 이런 게 없더라도 당하면서 쌓이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분노, 슬픔, 뭐 억울함, 뭐 이제 등등 많은 감정들이 가슴 속에 적체된단 말이에요. 이걸 어딘가 풀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안 그러면 자기가 미치니까.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면 물건 막 던지고 막 아무나 때리고 그러잖아요. 네. 화나면 전화기 들다가 전화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막 또 확 집어넣어가지고 저 드라마 볼 때마다 이제 항상 그게 생각나거든. 저 아깝다 저거 전화기 저거 또 못 쓸 텐데 또 사야 되네. 아니면 먼저 막 집어넣어서 테레비 깨지면 네. 아, 왜 테레비한테 저래? 우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그 순간 감정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심리학에서 이제 해소라고 하죠. 감정 해소. 감정 해소를 안 하면 자기가 이제 그 순간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감정 해소는 어떻게든 해야 돼. 근데 누구한테 하겠어요? 선임 됐을 때? 후임한테. 약한 자. 장교한테 하겠어요? 네. 선한장한테? 약한 자한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글로 나가는 거예요. 쓰레기통 차듯이.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권위주의 성격이 된다는 거죠. 학대를 당하면서. 학대를 계속 당하다 보면 무력감이 생기고 이 무력감이 심해지면 힘을 쫓게 되고 힘을 갈망하게 되고 그 결과 강한 힘 앞에는 굴복하고 그 강한 힘을 등에 업고 약한 힘, 약자를 공격하는 권위주의적 성격자가 돼요. 이게 이제 피학대 심리 중에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권위주의적 성격이 되는 게. 제 옛날에 데모할 때 그랬거든요. 뭐 어른들이 맨날.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 그냥 참고 살고 대학 교수까지 된 다음에 네 뜻을 펼쳐라. 이 힘을 얻고 나서 그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네. 뭐 민교협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이제 대학 교수들이 막 이제 민주화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너같이 지금 조그만 놈이 대학교 1, 2학년짜리가 뭐 데모한다고 세상이 바뀌냐. 네 말 아무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 교수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회 활동을 하고 네 뜻을 펼쳐라. 또 군대에서도 그런 게 있죠. 뭐 이제 어릴 때 이제 막 학대를 당했다 그러면 꾹꾹 참고 있다가 선임이 됐을 때 잘해줘라. 근데 왜 안 되냐? 그걸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망가져버려요. 이미 심리가 네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말씀이 맞네.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원 들어갔는데
대학원 들어가면 아부의 천국이거든. 그러니까 저도 겪어봤지만 아 굉장합니다 그 아부가. 네. 그래가지고 주석이 그러니까 교수들한테 이걸 해야 돼요. 몇 년간 학위 딸 때까지 그 짓을 하면서 교수가 뭐 개인 심부름도 막 시키고 그러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교수들이 위아래 관계가 엄청 군대만큼 심하거든요. 대학 그 학계도 네. 이제 그걸 겪고 나면 정신이 망가지지 않겠어요? 자긍심, 자존감 이게 남아 있겠어요? 무너지는 거죠. 사람이 바뀌어 있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또 아래를 학대하는. 군대에도 비슷한 게 처음에 나는 안 해야지 이렇게 당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무력감이 생기면서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권위적 성격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상병 정도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억제할 수 없이 그런 성향이 나가는 거죠. 약자를 괴롭히는. 그래서 이게 나 사람들은 당한 놈이 왜 저럴까? 당했으면 안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걸 이겨내고. 만약에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취약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네. 거의 대체로 권위적 흑역자가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자기도 그 후임들을 괴롭히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 성격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볼 수 없는 게 그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밖에서 이제 대학생활 하던가 사회생활 하던 동료가 원래 걔 착한 놈인데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 조석봉 누구냐? 조석봉. 조석봉처럼 네. 착한 놈이었는데 그렇게 변한다 말이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거죠.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네. 윤일병 사건도 보면은 윤일병을 괴롭혔던 이병장이 없을 때는 상병들이 안 괴롭혔냐?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이 병장이 없을 때도 알아서 괴롭혀요. 근데 얘네들이 처음에 이제 제가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 찍느라고 그 이제 심층 자료를 다 봤단 말이에요. 윤일병장 전혀 문제 없는 애들이거든요. 이병장은 약간 사회생활할 때 문제가 네, 있었지만 네. 나머지 상병들은 아무 문제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평범한 애들 그런 애들이 들어와서 깨지면서 네. 학대를 당하면서 상병을 달았을 때는 이미 권위주의 성격자 됐더라고. 그때는. 그러니까 이병장이 없어도 알아서 괴롭혀요. 자기들이. 이런 걸 이제 군대가 쉽게 하면 사람들을 망친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데 몇 년 사이에 짧은 기간 내에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혹행위가.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여성에 대한 인식. 네. 그 군대에서도 많이 이제 바뀌어서 온다. 혹은 뭐 왜곡된 여성관을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그 자체도 이제 군대가 조장하는 걸 텐데 어떤 배경일까요? 그것도 약자에 대한 심리 이런 표출일까요? 당연하죠. 군대 문화는 단적으로 딱 얘기하면 약육강식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아주 잔인한 약육강식의 문화. 그것도 아주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약육강식 문화죠. 사회에서는 그렇게 막 이제 때리거나 얼차려 같은 걸 쉽게 못 시키니까 네. 주로 이제 언어적 폭력을 쓰잖아요. 무시하거나 표정, 뭐 말투, 뭐 혹은 뭐 언어 이런 걸로 괴롭히는 정도인데 군대는 이제 그야말로 때리고 싶으면 때릴 수도 있고 뭐 요즘에 좀 약해졌다 하지만 그 나오는 게 제대한 가해자 네. 가해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그렇죠.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 나쁜 짓을 하는 거는 사람이 나쁜 놈이면 하게 돼 있어요. 어디에 있으나.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나쁜 짓을 할 거냐 어떤 형태의 나쁜 짓을 할 거냐는 문화가 정합니다. 군대 문화 같은 게 그 조직 문화가 정하는 거예요. 어떤 데 이제 절에 한번 가보셨어요? 갔죠. 네. 법당 들어가면 휴지 하나도 없잖아요. 아, 그러네. 깨끗해서 닦잖아요. 네. 그럼 거기다 쓰레기 버리는 놈 있어요? 이 사람이 쓰레기를 잘 버리는 사람이야. 습관적으로 침도 뱉고. 근데 그 법당에 들어가면 못 버려요. 딱 분위기가 느껴지거든. 여기는 전단조차도 뭐 안 버리죠. 네, 여기는 버리는 데가 아니네. 네. 근데 이제 어디 갔는데 쓰레기가 막 사방에 있어. 그러면 안 버리는 사람도 여기는 버려도 되나봐. 그러면 버리. 이게 이제 이 심리학 실험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조직 문화나 집단의 분위기가.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방식의 행동을 하는가를 상당 부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 성향이 있는 사람이. 근데 군대에 갔는데 군대 문화가 때리는 문화 하나도 없고 서로 위해주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다 그러면 밥 먹여주고 그러면 이제 그냥 말로 약간 하는 정도에서 끝날 거예요. 근데 갔더니 막 패, 사람을 머리 박게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아, 저 해도 됐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DP 대사 나온 거예요. 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네. 군대 문화를 딱 보는 순간. 그래서 이거가 이제 군대의 이제 전형적인 약육강식의 아주 야만적인 약육강식 문화인데 여성들은 네. 남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자잖아요. 군대같이 주먹이 난무하는 힘이 이제 우선인 사회에선 더더욱 여성을 딱 봤을 때 약자 아니에요. 한 주먹감. 그러니까 이제 여성은 약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육강식의 관점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 자본주의 사회,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가 여성에 대한 성적 성품화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결합이 돼. 약자인데다가 성적인 놀이감 혹은 성적인 대상으로 되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 여성에 대한 시각이나 이런 태도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나빠질 수 있죠. 남자들만 모여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그걸 서로 부추기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 군대에서의 그런 문화 속에서 1년 반, 2년 이렇게 살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사회 생활을 하기 전에는 평범했던 사람이 군대 내에서 폭력적으로 가해자가 됐는데 제대로 했어. 그럼 사회 복귀를 하면 다 잊어버려요? 아니면은 제 사회와 가장 거친 건가? 경험적으로 어땠어요? 사회에서는 이러면 안 된, 그 대사의 반대로 사회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군대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래도 되는 공간이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어쨌든 내가 계급도 높고 다른 애들보다 우월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뭐든 해도 될 거라고 그런 생각하다가 사회에 나오면 다시 말단이잖아요. 네. 네, 다시 이등병으로 돌아가는 건데 거기서 뭐 다시 어떻게 하냐. 사회에서 뭐 계속 살아가면 그 계속 이등병 상태로 살아가는 거 마찬가지인데 아마 그런 생각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아니 심지어 이게 막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 계급 문화에서 대장을 하다가 네. 다시 그 가해자가 편의점 네. 알바잖아요. 네, 편의점 알바죠. 사장한테 욕 먹고. 네. 아, 그런 그 심리 변화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거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롤러코스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군대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깨지죠. 그러다 병장이 되면 제대하기 싫은. 아, 그러니까, 너무 편하니까. 아, 너무 편하고 막 자기 다 부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병장이면 나 군대 생활 오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네. 이제 그럼 병장 때는 또 막 목에 힘주고 막 이제 기고만장했는데 나오면 또 편의점 알바. 네. 이게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오늘날 저는 이제 한국 사회를 다층적 위계 사회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서 층을 조금씩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권위주의적 성향 같은 게 또 모순적 성격 같은 게 훨씬 강화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정신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회적인 그 국민들의 심리 자체 왜곡 네. 뭐 이런 것들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정신을. 네. 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군인들이 대부분 다 의무제라 지금 네. 대다수 갔다 온단 말이죠. 네. 그 갔다 온 사람들이 또 사회생활을 또 다 하니까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내가 이렇게 다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군대 문화가 군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모든 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군인 제대하고 나면 안심을 하는 게 있죠. 아, 여기도 군대 문화구나. 때리지만 않을 뿐 똑같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는 특별히 군대 문화, 사회 문화 다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군대 문화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나오면 다른 문화가 돼서 적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강도만 약해지지 네.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다음부터. 원리는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군대에서 일단 사람 잡아놓은 다음에 확실하게 그다음에 사회 나와서도 역시 비슷한 문화에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부터 생긴 트라우마가 치유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만약에 사회가 군대랑은 전혀 다른 곳이다, 행복한 곳이다, 네. 군대 꿈을 왜 꾸겠어요? 그렇게. 아무리 군대 힘들었어도. 네. 근데 비슷하니까. 아, 갑자기 오징어 게임이 생각나지? 재발되는 거죠. 아니나 밖이나 다 지옥이야.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가 군대는 사회 축소판이고 네. 사회가 변화되면서 군대도 같이 변화되는 거죠. 이게 같이 네. 움직이는 거니까. 야, 그래서 우리 그 촛불 항쟁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민중항쟁 자체가 군대 문화를 바꾸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DP를 통해서 본 군대 문화, 이 군대 문화가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주제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